지난번에 요 아이들, 요 인형 아이들을 네이버 곤 시리즈 요 아이들을 받으면서 사실 서비스도 같이 주셨어요. 이렇게 5인형이랑 선물로 깜짝 놀라서 받을 때 기뻤는데 깜빡하고 제가 리뷰를 안 해가지고 리뷰를 좀 하려고 알다꾸를 하고 그리고 처음 보는 거 사실 몰라요. 여러 가지랑 비슷해서 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괜찮은데 일단은 제가 처음 꾸며봤는데 날개 합격장이 너무 예뻐요. 앞에는 아직 안 받아본지 모르는데 엔젤아이라 써있는데요. 이름이 이티비티프리티 엔젤아이래요. 먹지 말라고 써있고요. 놀이용기라 써있고 애들놀이니까 장난감, 애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27살. 아이고 나 이제 공개해버렸네. 떼실까요? 떼지는지 한번 봅시다. 안 떼지나 본데요? 내가 보내서 써버리고 뭐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내서 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제거해줄 스티커. 무리하게 뜯다가 부러질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라서 안 보이게 하려고 붙여놓은 건가? 저도 궁금한데 요 아이랑 요 아이 중에 나온 시리즈인가봐요. 그 부셔가지고 크러쉬인가? 뭐 부셔갖고서 나오는 장난감 있었잖아요. 제가 리뷰한 것 중에 그거랑 비슷한 디자인인가 이렇게 뜯고 싶은데 안 뜯어져. 미리 보기인데 제가 지금 실루엣으로 보니까 별로 안 예쁘게 생긴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일단 스티커 제거는 나중에 제가 이거 너무 안 돼서 뭐 제거제를 쓰든 세제를 쓰든 해서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지워지네. 어떻게 뜯느냐. 일단 이걸 제거해줘야겠죠? 어떻게 뜯는가 해서 보면. 근데 이게 가위 없이 될까요? 비닐 같은 건 보통 뜯는 곳 점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쵸? 가위 없이도 자를 수 있는 점선이 있어가지고. 뜯어나가요. 아이고, 내가 보면 별로 안 예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맞췄어. 그리고 이게 굳이 스티커 제가 보내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그네 제거하면 스티커를 그냥 같이 써야지. 같이 써야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뜯으니까 뜯었어.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뜯어야지? 머리핀이었어. 알고 보니까. 근데 너무 예쁜데. 5인치 날개로 써도 되겠는데요? 너무 천사날개처럼 포장이 생겼어. 다만 골드 펄이 있어서 떨어지거든요. 지금 보면 손에 묻어서 약간 싸구려 장난감 마냥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디자인만 보면 합격점이다. 근데 여기 골드는 왜 벗겨져 있어? 이 별 부분은 벗겨진 게 제가 한번 뜯다가 벗겨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손에 묻어나는 게 단점인 것 같아. 여기 찐통이면 이러면 안 되지. 이 골드 빠진 부분은 포인트로 쓰든 아니면 제가 금가루를 뿌려서 묻히든 이 반짝이 묻는 것도 접착제로 묻히든 아니면 그냥 다시 물로 씻어가지고 흰색으로 만드는 제 마음대로 해볼 건데 아 보니까 금박이 떨어져 나갔네요. 그쵸? 금박이 쉽게 떨어져. 싸구려도 아니고 가짜로 장난 것 마냥 보시면 금박이 이렇게 떨어져. 지금 이건 5번 건데 하던데 얘가 한 말은 좀 그렇고 5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거는 뜯어야지 또 열리는 거겠죠? 이렇게 나 이렇게 접착제 많은데 보기 싫더라. 쓰레기도 버려야 되겠어. 따라따단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 서프라이즈는 제가 모르는 데 들어있겠죠?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아 여기다 위에서 밑으로 뜯으면 뜯는 거. 일단 4개가 들어있는 요 아이가 나왔고 어, 깜짝이야 통은 조화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네. 흑인아이 인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흑인을 싫어하거나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 스타일은 일단 아니에요. 제가 너무 빠글빠글한 머리예요. 근데 이게 장난감이 팀통인지 짭인지 모르겠지만 반짝이가 너무 많이 묻어나서 얘 옷도 반짝이야. 심지어 너무 반짝반짝, 눈도 반짝이, 심지어 글리터가. 근데 머릿결이 되게 좋네요. 제가 흑인 기아발은 아니다. 그냥 내 몸에 안 드는 거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나름 예쁘게 생겼어. 머리도 묶여있어서 그렇지 풀면 예쁠 것 같은데 굳이 왜 묶어놨을까. 알아서 풀고 놀아라 이건가. 장난감이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푸는 재미는 있네요. 근데 이렇게 안 벗겨지니 머리가 너무 곱슬이라 고무줄이 잘 안 벗겨져. 아, 카메라로 내 코를 칠 뻔했어. 저 지지대가 잘 안 맞아가지고 너무 뜯기 힘들어서 머리채 휘어잡다가 결국 카메라 밖에서 머리를 뜯어내는 잔인한데요. 머리 뜯어낸다고 하니까. 아 근데 고무줄 벗기다 머리가 벗겨지게 고무줄이 너무 안 뜯겨나가요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다 머리 다 뽑혀야겠어. 일단 이렇게 쭉쭉 잡아서 넘기면 한 가닥 시작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귀찮아. 근데 이 머리도 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지? 원래 골드 시리즈인 건가? 아 이건 풀기 너무 힘들어.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어. 너무 화가 나네 지금. 리뷰하다가 흠집 다 나가겠어. 머리카락 한올한올 빼면 빠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고무줄 잡아당기기보단 머리카락을 고무줄에서 빼내는 걸로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빠졌네요. 고무줄 엄청 장장해. 힘들었어. 짜라잔. 머리를 풀었더니 꽃한머리. 더 꽃한머리가 됐어요. 괜히 묶어놓은 게 아니었구나. 근데 나는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넌 머리 풀고 다녀. 근데 이런 머리는 항상 못이긴 해주든 펼치든 뭐 어떻게 하든 하면 좋은데 고정이 잘 안 된다는 게 흠이에요. 그리고 얘 머리, 얘 옷도 그 서프라이즈 시리즈랑 비슷한 건가 봐. 시크릿 서비스랑 비슷한 건지 꼭 여기가 서비스가 아니라 시크릿 장난감 비슷한 건지 여기가 꼭 뚫려있어. 여기가 여기 사이가 벌어져 있거든요. 그때 그 장난감이랑 똑같았는데요. 근데 난 디자인은 건 마음에 들어. 앞머리도 이렇게 좀 이쁜 것 같은데. 근데 앞머리가 너무 길다. 좀 잘라라. 앞머리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면 예쁠 것 같아. 없어서 그 앞머리를 좀 더 예쁠 것 같고. 근데 왠지 인형이 나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못생겼거든요. 자기 비판. 근데 뭐 팔이 막 360도 돌아가서 좀 징그러운데요? 얘 그리고 안녕밖에 못하나요? 이 자세가. 뭐 손에다 올리면 아 징그러워. 돌아가는 발. 좀 징그러운데요? 아 징그러워. 자세가 이거밖에 없나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팔이 짝짝인 아이가 나와줬습니다. 아 앞으로 돼있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옷이 어쩐지 안 맞더라. 이게 맞나봐. 근데 얘는 왜 허리 왜 이러니? 허리에 올리고 있는 거야? 가수야? 서프라이즈니까 일단 하나만 뜯어봐. 과연 뭐가 됐을까요? 제일 큰 거지. 이렇게 뜯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 서프라이즈. 빛이 나왔어요. 가수인가봐요. 뭐 솔봉처럼 생겼어요. 갑자기 키즈 유튜버가 된 기분인데요. 하지만 저 장난감을 좋아한답니다. 머리를 빗어봤자 비켜지지 않는 뭐 아주 그냥 아주 강력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나와서 탈모가 지금 오고 가거든요. 검정콩 메추리알이 생각나는 미친 비주얼이네요. 그죠? 개그의 욕심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머리띠 안경. 왠 특별하게 날개가 또 있어요. 머리띠인가? 뭔지 모르는 게 아무튼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리뷰하니까 조금 어지럽다. 나는 이게 뭔가 반지 같은 게 있는데 뭐 끼우는 걸까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반지에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걸이인가 봐요. 귀걸이. 그쵸 귀걸이 맞죠? 어 귀걸이인가 봐. 그래서 귀를 뚫어버리는 약간 징그러운 장난감인데요. 그리고 잘 어울리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 나름 귀엽다. 자기 체면을 하고 있어. 이거는 근데 귀걸이가 아니라 달팽이가 아니라 고막 심기인데 징그러운데. 나름 귀엽다. 체면합시다. 나름 귀엽다. 나름 귀엽다. 쏙쏙 집어넣어 안 빠지게 해주고 머리띠도 있어요. 머리띠가 머리가 산발이라 잘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은근 잘 어울린다. 하트 모양 머리를 잡아줄 수 있어요. 보면 자꾸 머리가 둥둥 떠가고 짜증나거든요. 솔직히 해주니까 좀 낫네. 그리고 헤드셋인가요? 다른 인형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안 맞는 기분이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거? 핸드백인가요? 아
수가 없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 일단은 모르겠어. 날개도 고정할 수 있나 봐. 날개, 너 등에 날개 좀 달아줄까 내가? 아니야? 없어? 고정한 데가 없는데? 이건 대체 어디다 써놓는 걸까요? 고정하는 게 없는데요, 등이? 등에 있을 줄 알았지,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헤드셋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귀에다 맞추는 건가? 나중에 사진이 있으면 그거 맞출게요. 죄송합니다. 안경도 씌울 수 있는데? 안경은 딱 맞아서 귀여워. 어, 나름 이제 서비스 치고는 되게 고퀄리티를 갖다 주셔가지고 은근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 약간 해외 하이틴 스타 재즈. 흑인이라 내가 뭐라 해서 미안하다. 카메라도 정말 예쁘고 귀엽구나. 역시 매력적이야. 얘 인터레스팅. 사실 영어도 잘 못하면서 와 이게 두 번째 아닌데? 예쁜 거, 예쁜 거다, 예쁜 거. 머리 브릿지 왠지 귀여운데? 머리핀 내가 쓰고 다녀도 될 것 같은 아주 깜찍깜찍한 미니 사이즈. 원래 이렇게 헤어 피스가 조금 하나씩 나오는가 봐요. 근데 까만 피부와 잘 어울리는 블루 피스가 나와줬습니다. 얘는 어떤 거에 주는 걸까요? 사진이 있으면 보고 하기 쉬울 텐데, 그쵸? 근데 딱히 나와있지 않아. 종류가 나와있지 않는가 봐요. 보시면 여기 설명서 같은 게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그냥 날개를 틀어나가면 헤어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스티커 안쪽은 떼줬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영어 설명서 뜯어버려. 느껴져라. 하나보다 천번에 스티커는 지금 뜯는지 잘 찍혔다. 얘 좀 깔끔하게 뜯겨. 저번에 더럽게 뜯겨지다가 갑자기 깔끔하게 뜯겨. 당황스럽게 손톱으로 나는 걸 긁어내면 깨끗하게 긁어내면 우주선 같은 인형의 집이 나옵니다. 여기다 렌더오일도 담아줘도 오비츄로일도 담아줘도 돼. 사이즈라서 나름 귀엽다고 생각해. 짜잔 스티커 뜯는다. 아 근데 좀 어지러워. 여기서 아이스크림 정보가 여기만 조금 하면 나오겠습니다. 날개를 근데 도대체 어디 사는 거야? 옷에 사는 건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근데 너무 야하지 않나요? 이거 벗기면 너무 야한데? 이거 어떻게 달아줘? 이게 머리핀이니? 이거 말고 머리피스부터 달아줄까요? 이렇게 딱 똑딱이처럼 여는 건가? 다른 인형에다 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거니까 네가 해. 네 거 네 거니.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돼. 됐어. 좀 약해요. 근데 싸구려기까지 여기다가 맞춰서 해줄게. 너만 이거 어울릴 애가 없어. 하트 모양이네. 무슨 모양인가 했더니 여태까지 보면서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모양이 아닌데 하트 모양인 거. 브릿지가 뭔가 어우나 어울리면서 잘 어울리는 아이템 스타 재질에 마법봉인 줄 알더니 미이었다는.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안 맞는 슬픈 이요. 입술이 소세지같이 두껍군. 다 닮았어. 안젤라 입보면은 아 여기 나와있어. 뭐가 나와있어 볼까요? 트위저. 이거나 주지. 이게 너무 귀엽구정처럼. 그리고 안젤라 보시면 이런 아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요 아이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나에게 이렇게 코코라도 네 정말 별로다. 파스칼 얘도 귀엽다. 차라리 파스칼 나와주지. 아까 귀엽다고 할 때 언제 바로 돌변하는 뭐가 나오는지 알게 됐으니까는 별로라고 생각해. 이러면 안 되는데 섭했으니까 그냥 기뻐합시다. 아 근데 진짜 제일 별로인 애가 나온 것 같아. 카라멜도 귀엽고요. 베스티 비치 귀여워. 코스모 너무 귀여워. 코스모 내 스타일 진짜 딱 내 스타일. 물물에 젖으면 컬러 체인지 해요. 컬러가 얼음물에다 젖으면 컬러가 체인지 된대요. 헤어색이. 그리고 귀여운 헤어빗이 들어있고 작고 귀여운 서프라이즈가 들어있다고 한대요. 서프라이즈 뭔지 봅시다. 코튼캔디 놀이하라고 슬라임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가 나와있는데 이런 게 너무 귀엽다. 근데 가장 내 스타일이 아닌 코코로보가 나왔고요. 헤어핀은
주는지 모르겠는데 했더니 여러분들이 넣으면 색깔이 변한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생김이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머리 좀 예쁜 게 훨씬 예뻐. 우리 코코로보인가 뭔가는 그냥 이름도 이제 코코로보 맞네. 이름 러브가 잘생겼는데 코코로보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혼자 소리 겁나 많아. 말 겁나 많이. 소프레이즈라고 있는데 똥같이 생겼어요 모양이. 이거 노린거지. 이 비닐은 참 마음에 드는데 안에 있는 걸 꺼내기에는 너무 아깝게 생겼어. 근데 안에 있는 게 별로예요. 이거 안에 별로고 코코라도. 그리고 우리 이거 테드스 어디서 먹는 건지 볼까요? 사진에 나와 있겠죠? 이 그치 허리스 어디서 먹는 거야? 아 가방이었어. 그럼 대체 이건 어디다 써먹는 거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가방이네요. 어쩐지 뭐 머리 하긴 너무 크고 그냥 하긴 너무 작고 가방 끼우라고 이렇게 만든 거구나. 근데 뭐 조립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냥 이 두른 척 하는 건가 봐. 조립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두른 척 하는 건가 봐. 얼음물에 넣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얼음물이 따로 없어요. 그 날개 내리고 어떻게 고정해 주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나에게 이렇게 써있으면 어떡해. 그쵸? 약간 저를 배려하지 않는 3세 이상의 저녁. 응? 나에게는 어디다 써먹는 건데.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안 보이잖아. 나에게 달고 다니는 에이징글인 것 같은데 나에게는 어디다 달아줄까요? 똥구멍도 달 수도 없고 그냥 끼우는 거? 옷에 끼우는 건가 설마? 옷 사이에 끼워가지고 고정시키는 걸까요? 혹시나 해서 그런가 본데?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코코로브씨가 완성이 됐는데 날개가 자꾸 빠집니다. 그리고 가방이 너무 아슬아슬 불편해요. 이거 끼우는 거 아시는 분? 이 브릿지도 얘가 쓰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인형에다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너 이거 빼봐. 근데 솔직히 이 인형이 귀엽게 생기긴 했어요. 인정할게요.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의 브릿지는 다른 아이가 가지게 하겠다. 물에 넣은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데 색깔이 안 변할 것 같다. 나에게도 다른 애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건 너무 커. 우리 코코라비 씨에게는 이 안경도 사치입니다. 안경 다른 애는 죽고요. 그리고 너 머리 사치야. 솔직히 얘기하면 죄송한데 소신발은 별로 안 귀엽습니다. 귀걸이 쓸데없이 너무 크고요. 가방도 자꾸 걸치자고요. 그리고 이건 신발 벗겨지나? 신발은 안 벗겨지나? 아, 벗겨진다. 신발도 미니어처에다 씌워줄 것 같이 예쁘게 생겼는데 넌 안 예뻐. 미안해. 코코라비야. 너는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니다. 신발도 벗겨야 다른 애 입혀줄 거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넌 예쁘게 태어나, 이씨. 물론 제가 외모비하 발언을 할 정도로 엄청 예쁜 것도 아니고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내 맨발이 더 이쁘다. 아니 그럴 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민망하고 좀 그러려나요? 어쨌든 간에 나름 섹시하고 우리 코코로브스가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 은근 예뻐요. 근데 옷도 나름 이쁘게 나왔어.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버리고 싶은 아주 빡치는 인형이 나왔는데요. 근데 서비스니까 감사히 다 받겠고요. 나 닮아도 너무 킹받아요. 눈썹 쓸데없이 두꺼워가지고 나 닮았어. 심지어 코도 바짝 놀랐어. 나 닮은 인형이 나와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앞머리 이렇게 붙여가지고 잘라서 수동으로 카드 사진에 많이 몰아다 버리든지 뭐 전시라든지 하겠습니다. 너 앞머리 너무 많이 머리가 너무 빠글빠글하다고 마음에 들든 안 든 그래도 반짝반짝 나름 예뻐요. 마음에 드는 듯 안 드는 듯 마음에 드는 듯 안 드는 듯 살고 우리 매출이야 살고 인형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엔젤아이 어쩌고 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금잘 벗겨져요. 이건 어디다 써먹으라고. 헤어핀이라며 다른 인형에 붙여줘야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찢겨진 분이 불쌍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결국 순간 접착제를 붙였어. 그리고 앞머리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잘라서 망했어. 그래도 망했어요. 막말한 게 아닌데 망했어요. 아시스 그저 생각이 짬밥 같은 거다 보니 나름 귀엽게 됐긴 했는데
약간 아쉽네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 통 재활용해서 쓰면 아주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날개는 굳이 안 붙여도